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다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다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다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또한 이런 결정은 가족과 친구, 직장,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호에 충성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미가야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유다 왕 요사밧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 예언대로 멸망당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 성경적인 원칙과 또 현대적인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신호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야는 대중적인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들과 국민에게 항상 인기 있던 말을 하는 예언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만 오직 충실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왕들로 하여금 그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중적인 기대와 왕의 기대와는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듣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들이나 대중, 심지어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인기와 성공을 위해 타협을 하고 고려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사회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SNS, 미디어, 주변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해야 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했는지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시로를 듣는 것은 이러한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인정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미가의 천을 10년을 지키는 것은 단기간에는 힘들고 외롭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축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타협이나 또 유혹을 피하고 시간과 노력을 또 기도와 봉사에 쏟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신호에만 충실하면 그에 따른 실천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가의 예시를 따르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또 믿음의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방 앞에서 온 400명의 예언자는 모두 유리한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가야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전합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미가야는 이를 곧잘 인식하고 전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중의 의견과 또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신호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가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행동할 때는 그것이 불편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충실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미가의 예처럼 하나님의 신호에 충실하려면 대중의 인기와 상반된 길을 걸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깊이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이해하고 또 이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대중 앞에서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과 예언자들, 심지어 모든 국민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단순한 예언자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동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나 트렌드에 따르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용기를 내어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내려면 끊임없이 기도와 성경 연구는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믿음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미가야가 감옥에 가게 된 배경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정은 즉각적인 편안함보다 안정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대립하면서 그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왕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더구나 그의 결정은 단순한 선택 이상의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신념, 하나님을 섬기는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야의 결정은 단순히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민족 전체에, 특히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진리를 교훈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졌고 미가야는 그의 신념대로 확증을 얻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백성은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언제나 쉽거나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미가야의 삶이 그랬듯이 신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다면 신앙은 더욱 뿌리 깊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충성함으로써 신앙생활에서 더 큰 성장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그저 신앙이라는 표면적인 단어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생활과 또 성경 읽기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충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의미를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기회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호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합과 여호사밧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다른 선지자들의 긍정적인 말만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호, 뜻 준시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일상에서 결정을 내릴 때 주변의 의견이나 사회적인 압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 내용에서 또 기도를 통해 반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신앙 공동체에서 상호 격려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미가야는 혼자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공동체에서 상호 격려와 교육을 받으면서 더 풍성해집니다. 이를 위해 교회나 소그룹, 심지어 온라인 신앙 공동체에서도 격려와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이를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선택으로부터 큰 결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평화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신호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성경은 이 원칙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상호 격려과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호에만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교훈들이 오직 귀의 일시적인 즐거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파고들어 변화와 성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가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과 신호에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루어야 할 행해야 할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